오! 그렇지! 왔어? 왔어! 잡았어? 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기대됩니다, 이 포인트가. 과연. 우리 오늘 물때가 안 좋으니까 오늘 안 나온다고 또 계속 안 나오는 거 아니고. 근데 오늘은 뭐 아직까지 괜찮아요. 조금 해가 많이 아직 확장 안 나가지고 그냥 더워도 해야 돼요 저희는. 자, 오빠들 도착 나갈게요. 어, 내린 다음에 차에서 옆으로 붙여야 돼. 어우, 신발에 씨, 물이 아직도 안 말라가지고 겁나 미끄러워. 아니 왜 안 말랐을까? 날씨가 그렇게 더운데. 아니 습해서 그런가? 어우, 미끄러워. 기가 막히죠? 구멍이 없어요. 여기가 처음 원투 받침대 내려줄게. 됐습니다. 완성. 중상 잠비. 구멍이 없는 곳에선 이걸 딱 이용하면 딱 좋더라고요. 오늘은 꽂는 애들이 조금 있어야 될 텐데.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캔낙새끼 핫도그 앤돌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자, 본격적인 무더위는 이미 시작됐지만 무더위의 한가운데 와있습니다. 주자도는 아, 습도는 거의 90%가 넘어요. 오늘 생자리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계속 생자리를 탐색하는데, 생자리를 탐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생자리는 이제 구멍이 없어요. 주자도는 돌돔 포인트마다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대를 사용하는데, 자,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LNF의 섬 원투 거치대라는 겁니다. 이게 뭐 민물낚시 원래 회사에서 바다 원투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 지금 사용해보니까 튼튼해요. 글쎄요. 일단 뭐 4자까지는 충분할 것 같은데 5자가 걸었을 적에 이게 견딜 수 있을지는 앞으로 한번 제가 사용해보면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원래 감성돔은 충분할 것 같아요. 감성돔 치라고 나온 건데 한번 돌돔을 해보고 있습니다. 도다리는 뭐 충분하고요. 요 가운데 것까지 있고 세포인데 돌돔은 쌍포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도다리 칠 때다. 아, 그리고 밑에 홈이 있어서 땡길 때 쫙 빠져요. 처음엔 저도 애 먹었는데 딱 하니까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로드는 네드폴스의 다싸 7-515, 릴은 네드폴스 BR8030, 라인은 썬나인 16호, 아, 50호 봉돌, 와이어 캐브라 직결발은 18호, 대친 뿔소라를 하고 있습니다. 뿔소라. 대친 뿔소라가 더 좋은 게 아니고, 뿔소라 지금 금목이라 구하기가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다 데쳐놓은 거는 미리 그 전에 냉동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잘 녹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땡 뿔소라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땡 뿔소라나 성게가 좋은데, 제가 오늘 지금 방금 테스트 해보니까 다 녹진 않아요. 다 녹진 않는다는 거는 충분히 오늘 이걸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캡나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오늘도 화이팅. 아, 요새 또 계속 4자 이하 벤치들만 나오는데, 아, 오늘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자를 바라보네요. 보니까 거의 다 먹었는데. 오, 오, 뭐야? 입질이었어? 입질? 근데 뭐가 흔들렸는데 양쪽이 왜 동시에 막 흔들리네? 어디가 입질이었지? 오빠도 보셨어요? 때렸어. 방금 때렸는데, 예, 네, 그런데 하나가 오니까 두 개가 같이 움직여버리네. 한번 둥쳤어요, 오빠들. 확실히 입질 시간이 가까이 되니까 입질하네. 이거다. 1번대 맞다. 1번대다. 오! 그렇지. 왔어? 왔어. 잡았어? 어.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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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다. 아유. 하트 안 되네. 해야 되는데. 그렇지. 걸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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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어. 자, 가요. 앞으로 달려온다. 앞으로 오고 있어. 뭐냐, 씨. 왜, 뭔데? 뭔데? 뭐야, 돌돔 아니야? 어, 돌돔이야. 돌돔이지? 돌돔이야, 오빠들. 돌돔이야, 돌돔이야.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사자. 우와! 우와! 사자. 우와, 돌돔이다. 오빠들, 돌돔 올라왔어요. 돌돔이다. 예.
정확히 3시. 중들물 되니까 씨 있지라는 거 보소. 정확히 3시. 우와 올라왔어요 오빠들. 올라왔어요 오빠들. 네. 우와 사이즈 좋네. 야, 안에서 이게 입술에 딱 걸었다. 씨부레야 응. 봐봐라. 입술에 딱 그러네 입술에 걸었네. 어머 사자네. 어머 사자네. 어머 꼬리. 우와 너무. 사자 사자 사자. 봐봐. 야, 입술까지 됐어. 봐봐 봐. 40. 우와 40. 우와 맞지, 너무. 40. 딱 거의 40.3인데 40이네요. 와 잡아냈습니다 진짜. 야, 아슬아슬하게 조금 안 되겠다 생각했거든. 와 근데 사자가 되네. 와 그럼 너 오늘 금식 해제? 오케이. 와 핫도그 금식 해제. 추자도 영남인의 만물상 추자도 일명 맥가이버 영남오빠 지금 옆에서 또 채비하고 계시거든요. 어? 입술 왔다. 우와 맞아 내가 맞아 영남오빠 입술 왔다. 여기 뻥뻥도 가던데. 낚시대는 영남오빠 건데 낚시는 봄이 사장이 나오고 계시네요. 챙겨서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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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째 큰 놈이야. 와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우와 잡자. 우와 올라왔어 올라왔어. 우와 우와 박쇼 올라왔네. 우와. 그룹 친구 같은데? 올라왔습니다. 와. 그룹 친구 같은데요? 와, 오빠가 더 커요. 크다. 제 거보다 더 커요. 네, 42. 42. 오, 42. 42. 42. 42. 딱 봤죠? 42. 아, 얘 돌돈투. 애들은 있어 보니까 이 정도 나왔으면은 그나마 미끼 손질 많이 없고 약간 돌돈 나온 거 그쵸? 어우 덕분에 맛있게 몰랐나 맛있게 우리 형수 같은 애 자랑하려나 아유 맛있게 드십시오. 응? 오늘 다행이네 친구들 같이 왔을 때 색거리 나와가지고 아따 아무래도 요새 해도 못 먹었는데 아니 형님 그래도 그나마 딱 형님 낚시할 의지가 없었는데 구경 왔는데 바로 잡아갔고 그쵸? 뭐 손맛도 보고 입맛도 보고 저도 오랜만에 아이고 자 끝까지 치웠습니다 오빠들 치웠습니다 두 마리 나왔어요 여기서 핫도그님 한 마리 영남 오빠도 한 마리에서 오늘 두 마리 나왔어요 오빠들 갑시다. 고고. 일단 오늘 생자리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 생자리에서 고기가 나왔다라는 거에 320일 돌돔 낚시를 하는데 미끼가 하루에 막 2, 30만 원씩 막 써가면서 하려 그러면 못하는 안 되죠. 생자리를 가는 이유가 잡어가 별로 없고 오늘 조금은요 정말 최악의 조금이니까 물이 정말 안 가는 조금이에요. 지난번 조금은 보통 오늘 이번 물에 한 5물이랑 가까운 4, 5물이랑 가까운 조금이었고 이번 조금은 정말 낮은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도 그렇고 조금 1물, 2물, 3물, 1, 2, 3물이 되게 안 좋아. 근데 이 물에 지금 생자리를 파는데 여기서 나왔다라는 건 물 잘 갈 때는 진짜 더 괜찮다. 저희가 됐습니다. 이제 저 유튜브 올라가면 저기 이제 구멍 뚫기 시작하겠죠? 예. 네. 생자리를, 추자도 생자리를 개발하는 그런 경지에 올랐네요.